저기 토끼, 토끼 모양이 있어서 멍멍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토끼지만 리안이한테는 멍멍이에요. 머무, 멍멍. 어, 거기도 멍멍이 있어? 여기 멍멍이는 요건가 봐요. 요건 멍멍이같이 생겼어요. 이건 멍멍이 맞은 것 같아요. 멍멍! 멍멍! 이거 어떤 게 멍멍이야? 저기 있는 토끼? 저기 있는 토끼가 멍멍이야? 우리 잘생긴 리안이? 오, 여기 뭐가 있어? 요거 말하는 거야, 토끼. 어, 맞아 맞아, 토끼. 멍멍! 지금 멍멍이를 발견했어요. 리안아, 저거 아니야, 가까이 가지 마. 보기만 해. 멍멍이 귀엽네, 그지? 멍멍! 어, 멍멍이. 멍멍! 멍멍이 발견했어. 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최근에 카메라 신품들이 많이 나와서 반응이 핫했어요. 인스타 360 고3, 캐논 파워샷 V10, 소니 GV1 마크2 하나하나 정말 기대가 될 만큼 좋은 카메라들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 파워샷 V10에 관심이 갔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중에 파워샷 V10이면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파워샷 V10은 골목식당에서 백종원이 항상 들고 다니면서 촬영했던 그 캐논 빅시아라는 모델의 후속 카메라예요. 인기와 관심도가 정말 많은 건지 물량이 너무 부족한 건지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와디즈 선공개 예약 실패하고 정식 발매일에도 실패했어요. 모두 5분 컷이었는데 그래도 어찌어찌 주문을 해서 직접 사용해 보니까 확실히 뜨거운 감자인 만큼 장단점이 명확했어요. 이 파워샷 V10은 액션캠처럼 사용하려면 100% 실망합니다. 원래 액션캠 포지션도 아니고 휴대하기 좋으면서 사용하기 간편하게 디자인한 1인치 센서 카메라예요.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라면 액션캠처럼 손떨림 보정도 기가 막히게 잡혀야 되고 이 카메라 하나만으로 올인원 브이로그용으로 사용하기 편해야 하는 거 아니냐. 사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런 카메라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아쉬운 게 많은 카메라인데 근데 어쩌겠어요, 이렇게 태어난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꽤 있어서 저한테는 활용도가 꽤 좋을 것 같아요. 액션캠부터가 브이로그용으로 적합한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액션캠은 작은 만큼 많은 분들이 애용하죠.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조도. 어두운 환경에서 화질이 좋은 액션캠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이 DJI 액션3를 사용했을 때 밖에서 촬영하다가 실내에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엄마 오셨네. 엄마. 리안이 엄청 씩씩하게 잘했어. 그리고 오늘 아, 그래요? 아침에 원래 목적이 야외에서 주로 촬영하는 거긴 해요. 근데 야외에서 촬영을 해도 날씨가 안 좋았을 때 색감이 칙칙하게 나오더라고요. 야간에서의 촬영은 더 그지 같죠. 아무리 액션캠이 발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새로운 시리즈가 나와도 저조도가 취약한 건 액션캠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 하나예요. 화창한 날씨에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정적인 목적의 카메라예요. 그에 비해 이 V10은 실내 촬영, 저조도 촬영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DJI 포켓2는 액션캠은 아니지만 올인원 브이로그용으로 촬영하기에 적합해요. 저조도 촬영은 액션캠보다 낫고 야외에서 그리고 실내에서 균등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야간 촬영이 아주 좋다고 할 순 없어요. 아주 어두우면 뭐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 파워샷 V10을 선택한 이유는 저조도의 강점 때문이에요. 가장 단점을 꼽는다면 손떨림 방지 IS가 안 좋아요. 강하게 모드가 그나마 낫고 강하게 해도 고프로나 DJI 액션3나 인스타360 같은 액션캠들에 비하면 아쉬운 수준이에요. 하다못해 스마트폰의 슈퍼스테디보다 훨씬 못합니다. 게다가 IS를 키면 화각이 굉장히 줄어들고 매끄러운 피부 보정 효과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뷰티 모드를 킨 상태에서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스테빌라이저 기능은 당연히 지금 동시에 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손떨림을 강하게 해서 강하게 하면 화각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대신에 손떨림은 어느 정도는 잡아줄 것 같아요. 일단 화각부터 아쉽네. 팔이 많이 뻗어야 되네. 확장 노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뷰티 효과를 동시 적용할 수 없는 건 아쉽긴 한데 내가 뭐 뷰티 모델도 아니고 뷰티를 한다고 엄청 뭐 차이가 클까? 매끄러운 피부 효과 사용 시에는 흔들림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걸어 다니거나 움직임이 많은 촬영에서는 매끄러운 피부 효과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못나게 나오는 것보다 흔들리는 영상이 더 최악이기 때문이죠. 사실 액션캠이 아니고서야 웬만한 카메라는 손떨림 보정을 켜든 끄든 핸드헬드 방식에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순간마다 잔 흔들림이 발생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촬영할 때는 걸음걸이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거칠게 걸어 다니는 습관이 있다면 당연히 흔들리는 정도가 심해지겠죠. 이 카메라를 파지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다 괜찮습니다만 흔들림이 걱정이 돼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틸트 액정이기 때문에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딱 요 정도 로우 앵글로 촬영하기 좋은 각도로 두고서 권총처럼 파지를 하면 그나마 흔들림을 잡아주더라고요. 특히 아기를 촬영하거나 아니면 반려동물을 촬영한다면 이런 방법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촬영하기에 딱 좋은 높이거든요. 동물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서 다니면은 웬만하면 그렇게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손떨림이 엄청나게 심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팔을 이렇게 최대한 아래로 내려놨을 때 그래도 안정감이 있거든요. 팔을 올리더라도 그나마 안정감이 조금은 있습니다. 아 저렇게 이런 너 진짜 땀나고 너 지금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제 얼굴도 뻘게 얼굴이 아 좋대. 어디가 리아나 밥 먹었는데 그래, 안 힘들어? 아빠 힘들어. 손가락을 유의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손가락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멍멍! 그냥 최대한 다 펴고 이러고 촬영하는 게 좋은데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습니다. 얘는 그래야 돼요. 손떨림 보정이 기대 이하잖아요. 최대한 흔들림을 최소화해서 촬영을 해야 영상이 깔끔합니다. 짐벌을 호환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방법을 찾으면 어떻게든 다 되죠. 근데 짐벌 자체가 굉장히 짐이고 매번 장착하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짐벌을 가지고 다닐 거라면 그냥 액션캠을 같이 가지고 다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액션캠으로 다 찍으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액션캠은 저조도가 안 좋잖아요. 이 파워샷 V10을 작고 가볍다고 광고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액션캠이나 작은 소형 카메라를 비교해보면 V10은 애매한 사이즈예요. 일반적인 액션캠보다는 크기가 크고 당연히 스마트폰보다는 작지만 두껍습니다. 요새 완전 작은 액션캠들이 많이 나왔어요. 마그네틱 분리 결합형 파츠 형태인데 인스타360 고2는 27g, 고3는 35g, DJI 액션2는 55g 정도로 굉장히 작고 가볍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액션캠의 형태는 140에서 15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갤럭시 S23 울트라는 233g,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240g, 소니 GV1 컴팩트 카메라는 294g, 캐논 파워샷 V10은 211g이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작다거나 가볍다거나 하기에는 어중간한 무게예요. 우선 파워샷 V10이 인상 깊었던 게 부팅 속도가 빠릅니다. 바로 촬영하기가 좋아요. 대신에 킥버튼이 없어서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이 DJI 액션3는 킥버튼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버튼 자체가 굉장히 누르기 빡세요. 전원 버튼도 누르기 빡세고 그에 비하면 파워샷 V10은 버튼 조작감이 좋고 빠르고 편합니다. 다만 단점이 파지하다가 뒤쪽에 버튼이 잘못 눌릴 수가 있어요. 외형은 이렇게 깔끔하고 이쁘고 보기 좋은데 이 렌즈 부분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지문이 쉽게 묻을 수도 있고 기스에 노출되기도 쉽고 잘못하면 파손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전작인 빅시아나 GV1은 렌즈 가리개가 있어서 정말 좋은데 이 부분이 참 아쉽죠. 아쉬운 대로 렌즈 닦는 천을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상시 닦아주고 렌즈 보호캡은 반드시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틸트 액정이 정말 편하긴 해요. 셀피 모드가 가능하고 전면 촬영도 가능하고 로우 앵글도 가능하고 매번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액정이 앞뒤로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로우 앵글 이것만큼은 애기 촬영할 때 정말 좋았어요. 액정 터치가 부드럽고 딜레이 없이 빠르고 UI도 알기 쉬워서 조작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카메라의 특징이죠.
기본 거치대가 따로 있다는 거. 삼각대가 따로 없어도 어디에든 거치하기 편해요. 카메라 본체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서 덜 부담스럽습니다. IS를 끄면 화각도 넓잖아요. 테이블에 가까이 거치해도 많은 걸 담을 수가 있어요. 다만 테이블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찍는 각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매번 화면 연출이 단조로울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아래에서 위로 찍히기 때문에 못생겨 보이는 각도가 될 수가 있어요. 각도의 중요성이죠. 예쁜 사람은 어느 각도에서도 예쁘게 찍히겠지만 저는 콧구멍만 보이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도 삼각대를 소지하지 않고 이렇게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이 거치대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적극 활용한다면 다양한 거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한 카메라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이크가 상당히 좋은 카메라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캐논 파워샷 V10은 돋보일 정도로 대구경 무지향성 마이크를 두 개 탑재를 했습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안 불고 있어서 녹음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소리는 잘 녹음이 될 것 같은데. 외장 마이크를 따로 장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우수한 음질을 보장을 합니다. 게다가 외장 마이크 단자도 있기 때문에 확장성도 좋아요. 기본 내장 마이크가 좋아서 샷건 마이크보다는 무선 마이크 장착을 고려할 것 같아요. 저는 장시간 촬영하고 싶어서 그냥 1080p로만 촬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촬영을 하면 많이 촬영을 해서 그런지 4K 파일 관리가 정말 힘듭니다. 만약 4K 촬영이 정말 중요하다면 차라리 DJI 액션 3 이 액션캠을 추천드려요. 발열도 적고 배터리 효율도 좋아서 장시간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화질까지 고려한다면 상위 라인의 DSLR이나 풀프레임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화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써본 소형 카메라 중에는 아무래도 1인치 센서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가장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풍경도 한번 찍어보고 있는데요. 움직이면서 찍는 거다 보니까 손떨림은 강하게 해놓고 찍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문터기로 3,000원이래. 되게 좋은데? 이렇게 해서 딱 코피하게 꽂아놓으면 되잖아. 입술 하신다. 리안이 너무 잘 잠들고 있어요. 입술 봐. 입모양 봐. 야. 귀엽다. 귀엽다고. 털을 막 먹으면서 인형을 안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미니 영화관. 에? 스마트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스마트폰은 사실 제일 좋아요. SE13 울트라 얼마나 좋아요? iPhone 14 프로맥스 되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때 브이로그를 찍는다고 하면 어디로 많이 찍나요? 이쪽 후면으로 찍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이쪽이 훨씬 좋아요. 근데 전면으로 나를 모니터링하면서 찍는다면 아무래도 화질이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셀피 모드로 촬영을 하는 거가 더 나을까? 파워샷 V10으로 촬영하는 게 더 나을까?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때 최소한 미니 삼각대하고 거치대 정도 있어야 돼요. 부피가 상당히 커지죠. 전화, 통화, 문자 오면은 촬영을 동시에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것과 이거는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휴대하는 카메라로서 목적을 명확하게 가지고 촬영하면 유용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하러 다닌다고 하면 눈에 어떤 게 덜 띄나 답이 나오지 않나요? 이건 너무 대놓고 촬영한다는 느낌이 들고 여기다가 마이크 하나만 달아도 부피가 훨씬 커집니다. 초점 오토포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초점을 빠르게 잡아요. 근데 어떠한 순간에 초점을 잘 못 잡거나 느리게 잡는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초점이 잡히길 기다리거나 다시 잡아보거나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조금 아쉽지만 액션캠에 비하면 파워샷 V10으로 촬영을 했을 때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고 근접 촬영하기가 좋더라고요. 보조배터리를 장착해서 촬영한다면 파워샷 V10이나 DJI 액션 3나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특히 파워샷 V10은 보조배터리 장착하거나 전원을 연결했을 때 특이점을 발견을 했어요. 파워샷 V10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보조배터리를 장착을 하면 LED에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진행이 됩니다.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하면
LED에 불이 안 들어오고 배터리 상태도 꺼집니다. 제 생각에 아무래도 전원이 켜진 상태에 보조배터리를 장착을 하면 충전이 진행이 되지 않고 보조배터리에서 끌어다 쓰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내장배터리를 덜 쓰게 되니까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 하는데 그냥 제 추측입니다. 매끄러운 피부 효과는 5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를 높이면 높일수록 보정이 과해지는 느낌이에요. 딱 2단계 아니면 1단계 정도가 위화감이 없이 보기 좋은 정도입니다. 자, 서드파티 악세사리를 추천을 할 건데 파워샷 V10 출시하자마자 이거밖에 없었어요. 스몰리그 카메라 케이지 4235입니다. 장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 아래에다가 마그네틱을 부착해놔가지고 바로 장착이 안되네요. 자, 이거를 장착을 해봤을 때 눈에 띄는 부피와 디자인이에요. 이거 자체는 무겁지 않거든요. V10 자체도 아주 가벼운 편은 아니라서 약간의 무게가 늘어나도 부담됩니다. 다만 마이크나 조명 같은 외부 장비를 장착하고 싶을 때 그런 때에 사용하면 유용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이것만 사용해볼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돼요. 언젠가는 뭐 쓰일 수도 있겠죠. 이거랑 같이 나오는 구성품 중에 렌즈 보호캡이 있고요, 데드캣이 있습니다. 렌즈 보호캡은 안 쓸 때 렌즈 보호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좋죠. 데드캣은 마그네틱 스티커를 붙여요. 우리가 소형 카메라로 야외 촬영할 때 가장 안 좋은 점이 바람 소리예요. 그래서 샷건 마이크를 장착하든 아니면 그 외에 뭐 다른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는 데드캣이 마그네틱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마그네틱이라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어가지고 저는 전에 한번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왜 하나밖에 없지? 이게 합쳐져 있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마그네틱을 부착을 하면 바람 소리를 차단해 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 아직은 써보지 못했어요. 제일 염려가 되는 건 그냥 마그네틱이라서 잃어버릴까봐 어디서 못 꺼내겠어요. 어쨌든 잘 간수하면서 바람이 많이 부는 때에 굳이 샷건 마이크를 부피가 더 커 보이게 장착할 필요 없이 데드캠만 장착을 하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구성품 보면 요거 다 같이 판매를 하던데 이렇게만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봤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구성만 살 것 같아요. 이게 훨씬 가성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캐논의 슈팅그립 HG100TBR 모델이 있어요. 그거는 정품이고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슈팅그립이죠. 아, 그것도 싸진 않아요. 근데 그걸 쓸 거라면 차라리 스몰리그의 SRIG1 무선 슈팅그립 3326 이 그립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정품 그립과 가격이 비슷해요. 스몰리그 이 그립은 확장이 됩니다. 리모트도 분리가 돼요. 이 리모컨이 필요가 없으면 무게와 가격을 고려해서 미니 삼각대가 가성비로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 달린 이거는요, 구할 수 있는 거면 제가 알려드릴 텐데 제가 예전에 미니 삼각대 세트를 구한 적이 있는데 그 안에 구성품이에요. 근데 그 세트 자체도 지금 안 팔고 있어가지고 이 핫슈를 달 수 있는 이 구성품을 추천을 드릴 수가 없네요. 요거는 추천드릴 수 없지만 요거는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허밍버드 퀵 릴리즈 클램프라고 하는데 굳이 이걸 돌리지 않더라도 장착을 해서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있는 거죠. 캐논 파워샷 V1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총평으로 마무리한다면 손떨방이 너무 아쉬워요. 액션캠 대용으로 사용할 만큼 손떨방만 좋았다면 올인원 브이로그 카메라 완성형으로 봐도 좋을 카메라입니다. 몇 가지 단점들이 더 있긴 한데 캐논 특유의 따뜻한 색감, 1인치 센서의 화질과 저조도의 강점, 우수한 내장 마이크 성능 같은 장점들이 다른 액션캠 소형 카메라 중에서 대체할 만한 게 거의 없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